안녕하세요, 따람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새롭게 선보이는 저의 야심작, 바로 따람쥐의 출장 메이크오버 서비스. 네, 그럼 긴말하지 않고 바로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민의 주인공 나주세요. 이야! 밥뿌리의 찐진자라 찐열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맨날 지겹게 보는 얼굴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만 보면 안 돼요? 정말 남을 다 빠먹은 것 같은데. 진열님의 고민이 어떤 거죠? 사실은 좀 오래전부터 진열이가 좀 너무 촌스럽다고. 아, 썩었다. 네, 좀 썩었다. 썩었다면 썩었죠. 썩었죠. 간단히 말하면 좀 너무 진열이가 급격히 좀 올드해졌다. 진열이의 리즈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아, 그렇죠. 회춘. 그러면 또 진열님이 랩에 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또 한참 유행하고 있는 지금 핫한 프로그램 고등 래퍼. 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아, 아니요. 관심이 그렇게 많으시다면. 집에 TV가 없어서 뭐. 오늘 진열이를 고등 래퍼에 지금 나가서 랩을 해도 절대 빠지지 않을 멋진 고등학생으로 회춘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한 제일 눈에 띄는, 제일 진열이가 진짜 욕 제일 많이 처먹고 있는, 아, 바로 이 문제 머리입니다. 아, my hair. 뿌리, 아니 이게 뭐야. 진열이에게 어울리는 헤어 컬러가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하다가 핑크색이 잘 어울리겠다. 핑크? 핑크 좋아합니다. 제가 예외도 분장 전공이었어요. 야, 녹슬지 않은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야, 복 받으신 거예요. 너무 좋네요. 다 말렸어요? 오. 오. 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전공자라면서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 이러다 봐. 여러분, 여기서 당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저에게는 이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오, 반대예요, 반대 지금. 신기해. 실패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여기 뚜껑만 이렇게 없으면 정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용실에서 탈색한 부분만 잘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저는 헤어 전공이 아니고 분장 전공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부터 해줬다면 나는 네. 못생긴 진열이에게 불만이 많았던 뿌덕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맞습니까? 이 저입니다. 야, 근데 표정을 저렇게 지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고등 래퍼 지금 나왔거든요. 오케이. 네, 한번. 김진일 학생 올해 17살. 안녕하십니까. 자, 비트 주세요. 네. 네. 예. 예. 안녕.